러브 전쟁 여파로 급등했었던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농산물 ETF도 주춤했었는데요. 지금 농산물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게 설탕뿐이라고 합니다. 설탕 가격이 11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상승했었는데 어떤 흐름 보일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휴원스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주가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좀 꾸준하게 잘 나오면서 오늘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 부분들을 좀 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실적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성장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현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만 봐도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지금 의약품 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자회사들의 좀 흑자 전환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수익성 부분들을 좀 크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좀 요인들밖에 좀 많이 남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시점부터 이 휴원스, 푸디언스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 때 이 매출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이 확실하게 좀 돼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PBR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두 배 수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까지 외형 성장이 빠르게 좀 나타나주고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로 볼 때는 메이저들의 좀 수급 자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주가가 이제 막 급등이 시작이 됐고 바닥에서 이제 막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원스 정말 오래 기다린 급등이 나왔죠. 이제는 실적과 함께 상승한 주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S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2분기에 호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죠. 진에어도 방금 또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대한항공은 오늘도 양매수와 함께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내일 주가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조선주를 볼 때 국제유가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뭔가 항공주에게는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여름 성수기니까 실적은 상승할 거라고 알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좀 앞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왔던 실적이 어쨌든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과거에 유가가 빠졌을 때에 대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올랐던 유가가 이제 3,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은 항공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행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이쪽 합병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3개국에서 지금 반대 의사를 던지면 이 합병은 아예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산업은행 뭐에서 뭐 삼자에다가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삼자 매각 이슈까지 나왔는데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3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불확실성을 아직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속에서 물론 실적이 잘 나왔다. 당연히 좋습니다. 좋지만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끌고 간다? 사실 조금 저는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멀리 봤을 때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러한 실적들을 봤을 때 하반기 이런 기대 심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철 이런 성수기 여행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주가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대한항공보다는 오히려 저가항공사들 좀 시총이 낮은 좀 가벼운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대응하는 게 좋지 좀 대한항공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병 이슈가 워낙 오래돼서 불확실성이 또 있고 국제유가가 또 상승 중이라 뭔가 부담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이런 악재들을 좀 상쇄해 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국제 여객선이 지금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성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끌어내릴 만한 요소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고유가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간 좀 이어졌던 부분들, 거기에 플러스로 코로나라든지 경기 침체 부분들이 좀 더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이 좀 컸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들이 주가에는 일단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의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고유가를 찍었을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앞전에 고유가를 찍을 때와 지금의 유가 자체는 그렇게 편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인지도 자체가 아, 지금은 유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고유가로 갈 거다. 아니면 지금의 유가가 항공사에 얼마만큼이 좀 타격을 줄 것인가 부분들은 많이 좀 얕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가에는 지금 유가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계절적인 성수기 시즌에 돌입을 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6월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 여객선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안 해준다 해도 외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 여객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꾸준하게 지금 외형 성장 부분들은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항공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도 반도체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그 말은 반도체 수출량까지 증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사에는 사실상 지금 유가 말고는 건드릴 만한 제약적인 부분들이 딱히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여줄 수는 있지언정 오히려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대한 빈도 강도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또 반대로 나뉘어진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도 항공주에 영향을 주는 게 유가가 클까, 여객 수요 증가가 클까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항공주가 아무래도 호실적을 내고 있긴 하니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나뉘어졌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 설탕 수출에 제한이 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설탕 관련주가 오전에 급등하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으로만 봐야 할까요? 네, 뭐 저는 일단 일시적으로 뉴스의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닐까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 뭐 나와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곡물 가격도 얼마 전에 계속 곡물 가격 오른다 뭐 계속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다 하는데 결국엔 곡물 관련주는 윗골이 달고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지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센 섹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려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오늘 윗골이 달고 빠졌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슈에 의해서 올렸다가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내일도 이어갈 것이냐, 오늘 뭐 그냥 물량 소화하고 내일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진짜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른다? 오르고 추세가 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뭔가 거래량도 들어올 건데 오늘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저렇게 은봉이 나온 거래량은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게 추가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오히려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일시적인 상승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틀째 지금 파란불 켜는 시장인 만큼 종목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두 분은 내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이 직접 가져온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은 LS일렉트릭, 팀장님은 진성TC 가져오셨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진성TC 많이 꼽혔었는데 지금 볼 때인가요? 일단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찍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같이 동행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성격 자체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급 쏠림이 좀 심했던 부분들이지 사실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적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가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진성TC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최대 고객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캐터필러향 지금 관련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이미
맺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질적, 양적 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이 롤러라는 부분들이 굴삭기 쪽에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각 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포크레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포크레인을 상용화하게 되면 수요가 롤러 쪽으로 좀 많이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쪽에 대한 좀 주력 제품을 진성태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인 구간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5,600원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600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종목 LS 일렉트릭도 인프라 관련주로 또 볼 수 네. 있겠죠. 또 LS 그룹주가 포스트 포스코 그룹주가 될 거라는 말들도 많았는데 네. 그중에 LS 일렉트릭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력기기 쪽 사업은 결국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49억이 나왔는데 작년 1년 영업이익이 1800억이었어요. 그럼 한 분기에 지금 1000억을 넘게 했다라는 거는 올해 정말 엄청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다. 지금 최근에 이 LS 일렉트릭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아니냐고 엮여가지고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제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 오를 때 얘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쪽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실적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실적들, 그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 4분기 때도 좋은 흐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일평선 지지해주는 모습 봤을 때는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또 들어왔어요.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좀 특징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합니다. 특히나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선물도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흔들어서 완전 방향성 자체를 외국인들이 그냥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들 수급, 최근에 외국인들 자본이 계속 이탈하는 상황에서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만 좀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목표가 12만 원과 손절가 9만 원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 많이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